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도 상담 사례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은 뒤에 있는 그 검은색 셔츠와 뒤에 그 뒤에 있는 국기는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검은색 셔츠는 미얀마 청년들의 옷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네, 미얀마, 우크라이나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죄인이라며 늘 우울한 얼굴로 지내는 것입니다. 칭찬을 해드려도 자기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하는 상담입니다. 자,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인간의 역사는 인간의 본성이 과소평가되어 온 과정의 기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동물 취급하거나 단세포 생물이나 기계처럼 생각하는 등 인간 본성의 고귀한 가능성이 저평가되어 온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더라 하시고, 심지어 수많은 생명을 돌보라고 큰 권한을 인간에게 내리셨는데,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는 평가는 어떤 때는 잔인하다라는 느낌조차 듭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 늘 주눅이든 죄인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적잖이 많은 것입니다. 아브라함 마슬로는 사람은 본성으로 돌아가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의지로 잠재력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신앙인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마슬로우는 인간은 한계를 모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해되는 초월적 순간 같은 절정 경험을 통해서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통합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초월 심리학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마슬로우는 사람은 추한 모습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고, 또 인간은 그럴 가능성이 높은 존재라고 하십니다. 당신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자 하신 하느님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왜 피어나지 못하고 시든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어떤 사람은 안 좋게 경험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은 부정적 고정관념끼리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부정적 고정관념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람은 실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행동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좀더 밝은 세상을 보고 자신 안에 자원을 찾아내고 싶다면, 자신과 타인을 부정적으로 채색하는 고정관념을 제대로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신다면 마음 안에 있는 부정적 고정관념들이 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반복드리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기름 부으셔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